그때 당시에 간첩 신고는 1311이라는 표가 담벼락 전봇대에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추억의 학교의 모습입니다. 어릴 적 놀던 말뚝박기의 모습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칠판을 보면서 달맞이 노래를 공부하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풍금의 모습입니다. 교실 게시판에는 고운 말, 바른 말, 2주일의 생활 목표 이런 내용을 많이 적어 놓았죠. 60년대 레코드 가게의 모습입니다. 학교 앞에서 달고나를 사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조미료로 가장 인기 있었던 미원. 미원은 조미료의 상표입니다. 미풍회사에서 조미료를 홍보하기 위해서 미풍회사로 데려갔었는데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에 다녀왔나가 물으면 미원 보러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미원이 인기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60~70년대에 사용했던 서울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은 새마을운동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와 같이 부강한 국가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의 정신이 근면자립협동입니다. 농업, 교도사업, 태비진흥산으로 쌀 3천만석 돌파하자, 허례 없는 의례준칙 내 집부터 실천하자, 가정의례준칙 지켜 허례의식 일소하자, 다같이 지를 잡자, 1월 26일 지향로와 다같이 지를 잡자, 부강 위생의 날, 씻어라, 말려라, 비벼라, 동상 예방 포스터, 아들, 딸, 둘만 나와 잘 기르자, 가족 계획 포스터, 행복한 가정은 가족 계획으로, 이러한 포스터들이 많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의 집입니다. 이와 같은 콘텐츠를 안동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동 지역의 60~70년대의 삶의 모습을 재현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면 많은 시민과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그때의 향수와 추억을 되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했던 그때 그 시절의 콘텐츠를 오늘 이와 같이 재현해 놓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에도 안동 근대사 박물관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동에도 이와 같은 시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곳에 오면 안동에서 사라진 그때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는 이러한 곳으로 재탄생을 시켜주어야만 합니다.